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대표 럭셔리 세단 S클래스의 7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더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출시했습니다. 더뉴 S클래스는 한층 고급스러워진 내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 주행의 즐거움과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로 적용된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고해상도 조명 시스템을 탑재한 디지털 라이트는 카메라와 센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헤드램프의 밝기를 주행에 최적화되도록 조절합니다. 측면에는 크롬 장식으로 더뉴 S클래스의 길이감을 강조했으며 플러시 도어 핸들로 외관을 매끄럽게 마무리했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은 운전자가 다가가거나 도어 핸들 표면을 만졌을 때 돌출되며 차가 출발하거나 문이 잠기는 순간에는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The S-Class is known as the world's best-selling luxury sedan. The new S-Class comes with the latest innovations in safety, driving assistance systems, digitalization, and connectivity on an entirely new level. Its comfort and quality clearly also set a new benchmark, and it comes with unmatched luxury and exclusivity. 실내는 이전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더 여유롭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에는 12.8인치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차량과 편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전석에 12.3인치 3D 계기판은 내장된 카메라로 운전자의 눈꺼풀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졸음 운전이 감지되면 음향 경고 신호를 줍니다. 아울러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뒷좌석을 포함한 전좌석에서 음성 명령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됐습니다. 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로 주행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전방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보행자와 맞은편 도로 차량에 대한 감지 기능이 추가됐고 브레이크 제어가 아닌 스티어링 휠 제어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더뉴 S클래스는 더뉴 S350D 외 4종의 모델로 출시되며 모델별로 1억 4,060만에서 2억 1,860만원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